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민영입니다. 오늘 저희는 찾아가는 수거 원정대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 수거 원정대를 함께 할 남양주시 조강한 시장님과 홍보대사 김종팍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남양주시장 조강한입니다. 김종석입니다. 네. 간단히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이스팩 집에서 처치 곤란하시고 무작정 버리자니 환경 훼손되고, 그래서 우리가 골칫덩어리 아이스팩을 모아오시면 그 아이스팩을 그 종량제 봉투로 바꿔드리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스팩 많이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 역시 아주 훌륭하십니다. 네, 저는 오늘 말이죠. 네. 환불 원정대도 활동이 왕성하신데, 네. 환불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 제가 수거 원정대 일원으로서 네. 최선을 한번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아주 각오가 아주 남다르신데요. 네. 저희는 오늘 트럭을 타고 평내동에 가서 아이스팩을 수거하고 또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이스팩을 나이스팩으로 찾아가는 수거 원정대 출발! 출출출 출발! 출발! 아이스팩이 왔어요. 안전한 아이스팩입니다. 나중에 날마다 어떻게 하다가 시장님은 아이스팩, 나이스팩 이거를 광고하게 되셨는지. 제가 저 그 시장 되기 전에요. 네. 가사 노동을 좀 했는데요. 살림하는 남자였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집에서 예. 분리배출하기가 제일 힘든 게 아이스팩하고 스티로폼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무게도 많이 차지하고. 어떻게 그다음에, 버려야 될지 모르겠고. 그렇죠. 어떻게 버려야 될지 모르겠고. 근데 분명히 이것이 인체에 안 좋다라는 건 알고 있고. 그냥 버리자니 마음이 불편하고. 굉장히 애물단지예요. 사실. 그리고 요즘에 배달도 많이 되고 또 신선식품도 많이 오고 점점 그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아이스팩이 2016년에 한 1억 개였었는데 지금 금년 추산으로는 약 한 3억 6천만 개 정도래요.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한 문제예요. 네. 어떤 형식으로든지 이게 해결하고 처리해야 돼. 야, 지금 저희가 이제 아파트 현장에 거의 다 왔는데. 네. 우와, 마을. 시민분들 굉장히 많이 나오셨어요. 네. 어마어마하게 이제 가지고 나와 계시네요. 네. 네. 오늘 열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그러니까, 예. 일단 숫자를 잘 세야 됩니다. 네. 우리가, 우리가 요번에 잘 되면 네. 그냥 직업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와, 좋죠. 저기 아시겠지만 우리 남양주 씨가 땅이 커가지고요. 하루에 돌아도 몇 군데를 못 갑니다. 내려볼까요?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종석 씨보다 조금 덜 유명한 남양주 시장 조광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많은 시민분들 모였는데요. 저희가 아이스팩 수거하고 아이스팩 5장당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 번씩 손님을 받아볼까요, 저희가? 네, 네. 그러시죠. 네. 첫 번째 손님 오세요. 네. 네. 와, 많이 갖고 오셨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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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 있는지 살펴볼까요? 둘. 네. 어머님도. 아유, 이거, 네. 예, 네, 여기 나갈 수 있으시죠. 고맙습니다. 다섯. 야, 이번에 돌덩이를 할 건데. 엄청 오래 있었나 봐요, 냉장고에. 간도 갔어. 다섯 개. 다섯 개. 종량제 봉투 한 개. 우리 또 손녀가 우리 할머니 모아주고 있어요. 네. 네. 네, 많이 모아주세요. 앞으로도 계속. 예. 네. 네. 이거 바로 재활용이 됩니다. 그쵸. 네. 냉동이 다 돼 있어서. 네. 우와, 귀여워요. 야, 이런 아이스크림이네요. 이게 환경오염의 주범인데. 오, 되게 많네요. 아니, 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어서오세요. 네, 네. 아유, 네. 아유, 네. 내일부터 지역화채로 드릴 거예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두 달만 기다리세요. 네. 네. 어유, 망거지가 왔습니다. 망거지가. 조건이 새우 오셨어요? 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넷, 다섯. 25개 됐고 28 6, 7 이번 대장 8, 평대장 아파트 28개 와 이분은 얼마나 많이 시켜먹었단 얘기야. 그래도 이렇게 안 버리시고 가지고 나오는 게 참 그러게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시장님 네. 이렇게 현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네. 5개 딱 소분해오셨어.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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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분해오셨어. 진정한 위로 최고시네. 대장 이렇게 와, 진짜 와서 보니까 시장님 어떠세요?
우리 남양주 아이스팩은 다 모아주실 수 있어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정말. 도장. 우리 평려동 주민 네. 분들은 네. 네. 예, 많이 보신다. 네. 그쵸. 아유, 뭐 예, 젊은 분부터 예, 나이 분까지. 예. 줄을 서 계시네요. 아주 정말. 와. 우와. 아주 기발해. 나는 무슨 찜질 백화점 오신 줄 알았어. 이게 배에다가 하는 거 있잖아요. 찜질 백화점 오신 네. 여기는 두 장.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 네. 우리 네. 남영주 씨가 아이스팩을 지금 나이스팩으로 바꿔가고 있는데. 네. 이 운동을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왜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이스팩 촬영 중이에요. 그리고 재활용하고. 네. 네. 야, 박수 한번 해주세요. 정확한 진리를 인지하고 계시네요. 네, 네, 네. 이 아이스팩 다섯 개를 종량제 봉투로 바꿔주는 사업 어떠신 것 같으세요? 좋은 것 같아요. 아, 좋은 것 네. 같으세요? 평소 그냥 버렸어요. 아, 평소 그냥 버렸어요? 네. 환경훼손이 굉장히 심각해요. 네. 버리기에는 좀 그래서 계속 가지고 있다가 누래지거나 터지면 종량제에다 버렸어요. 저는 전에 버리기가 좀 난감했었어요. 어떤 아이스팩은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써있는 아이스팩도 있고 어떤 아이스팩은 그 뭐 분리해서 버리라는 아이스팩도 있고 이래가지고 되게 난감했는데 그래서 오늘 진짜 쓰레기 이렇게 한꺼번에 해주신다니까 좋았어요. 우리 그 시민들이 이 아이스팩 문제로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셨는지를 그냥 딱 와 느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정말로 잘 시작했다라고 그 생각을 하고 네.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했으니까 네. 아이스팩 나이스팩 예. 이 캠페인에 예. 동참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스팩 나이스팩 나이스 남양주 또 이게 확산되면 나이스 코리아로 이렇게 가는 거죠. 네. 네. 너무 기쁜 자리였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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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저도 보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민분들도 많이 와주셨고 또 이렇게 아이스팩도 많이 수거해 봤는데요. 그러면 저희는 다 함께 슬로건 아이스팩 나이스팩 외치면서 오늘 찾아가는 수거 원정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팩 나이스팩. 나이스팩.